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그 정직 2개월이 운이 좋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분이 운이 나빴으니까 2개월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기가 살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요. 운이 나쁘다고 했는데. 운이 나빠요. 좋지 않습니다. 운이 안 좋으니까 정직을 당한 것이고요. 운이 안 좋으니까 해임당하려 했는데 어쨌든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도 살아난 것이고요. 그렇죠? 검사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 것이고 또 검사한 사람 때문에 또 기사회생해서 이렇게 기가 살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2021년 1월의 운은 이미 약간 들어오면서 겹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예, 겹치고 있는데 이런 운을 갖다가 이제 볼 때는 그냥 하루 운을 딱딱 찍어 볼 때는 어떻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내년의 운을 따지면은 내년 1월 달의 운을 보겠습니다. 1월 달의 운은 이제 내년 운이니까 이미 이제 12월 중순부터는 이제 내년의 운이 같이 엮여서 같이 들어갑니다. 보통 새운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후반부터 이제 점점점 이제 내년 1월 달의 운이 들어오고 이제 겹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운을 이제 합산해서 보게 되면 보게 되면 이것도 짜장 들을라 이 자식. 내년 운을 보게 되면 1월 운은 법무부 장관님 후임으로 소병철 의원님에 대해서 이게 검사 출신이라는데요, 소병철 씨가. 그런데 아, 이것도 악수를 들은 건 아니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 차관을 또 장관으로 앉힌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차관의 성향 자체가 유순한 사람이에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소병철은 또 검사 출신입니다, 여러분. 검사 출신을 갖다가 검사에 앉히면. 법무부 장관이 앉히면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럴 바에는 힘들어도 추장관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사람이 너무 유해요. 그분 상을 봤을 때 너무 유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하셔서. 네, 좋으신 네. 분이에요, 그냥. 예. 강성은 아닙니다. 그 외에 이제 봉욱 전 대검 차장, 김인혜 교수. 제가 볼 때는 좀 뭡니까 검찰 출신 외에 다른 인물 좀 강성인 인물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민 선생님 맞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 소병철과 법무부 차관 두 분의 한 분이라는데 그럴 바에는 추장관 향이 났습니다. 운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럴 바에는 추장관이 네. 났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둥글둥글한 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뭔지 지금은 예, 뭐 개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상대와 맞춰가는 이런 부분이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요. 좀 뭐랄까 강력한 리더십 있는 이런 분들이 아마 그 뭡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에 앉아야만이 그 개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기준이 있는 사람이 어떤 몸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을 그냥 한 놈만 팬다 해가지고 아작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쉽나 모르겠습니다. 네, 한 놈만 팬다고 들어가야 돼요. 정말 그냥 끝장을 낸다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원찮으면 안 되거든요. 황희석 씨가 그랬잖아요. 한 놈만 팬다고. 황희석 씨를 넣어야 돼요. 그럼. 네. 네. 최강욱 씨가 가면 잘하겠죠. 최강욱 씨가 가면 잘하겠지만은 최강욱 씨가 대표께서 어떻게 나가 들어가겠습니까? 격이 안 네.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과는. 지금 아까 박범계 의원 물어보셨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예, 김오수, 소병철, 이용구, 박범계, 봉욱, 김인혜 이렇게 함합형에 지금 올라가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황희석 씨가 한번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 불 같은 성격에 그냥 받을. 네. 방방방 뛰면서 할 것 같아요. 황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예. 황희석 씨는 과거 강추하지만은 지금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지금은 약한 사람은 안 됩니다. 좀 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성이 들어가서 이걸 아까 얘기했지 한 놈만 팬다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되게 순수하게 보이죠? 순하게 보이시죠, 여러분? 네. 어떻습니까? 되게 유하게 보이십니다. 이분요. 자, 그럼 눈만 보겠습니다. 눈 어떻습니까? 눈이 꼿꼿합니다. 눈이 꼿꼿하고요. 눈이 길지는 않지만은 그 눈썹 있는데 눈썹 위에 보면은 미골이 딱 정확하게 일자로 튀어났습니다. 그렇죠? 아, 네네. 미골이 일자로 쭉 나가 있습니다. 저것은 그만큼 저 사람 자체가 살아오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 미골에서 미끄러지면 그냥 아작이 나 있어요. 추락이에요. 예. 그래서 미골 네. 저렇게 나온 사람이 드물어요. 그만큼 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한 사람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 이마가 높기 때문에 선비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되게 보수성이 있으면서 선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본인 자체가요. 그렇지만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분의 사주를 정확하게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만은 저렇게 보수적이면요. 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으면 사람을 함부로 못 칩니다. 진보적 성향이 있어 사람을 치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팍 들어가는데요. 좀 힘들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좀 가려주세요. 코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속내를 절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군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은지 모른다. 저 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입이 일자로 쫙 잡혀 있습니다. 자크 채우듯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분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뭐죠? 나는 나다. 이런 것과 자인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이 저런 입은요.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할 때 입을 저렇게 딱 다물고 보면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나는 보기보다는 겁나는 사람인데 저 속을 모른다는 뜻이죠. 저 사람 자체는. 그냥 보기엔 사람이 되게 둥글하고 좋아 보이지만 자주명략상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술이 얇으면은 에너지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주로 머리 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입술이 얇은 경우가 많은데요. 머리 쓰는 사람 맞아요. 저분 자체가 입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이분도 옥니니까 아주 독하다 이렇게 말해요. 독합니다. 저거. 보통 독한 게 아닙니다. 저게 저런 사람이 또 검찰 앞에 가서 또 바짝 엎드리면 아주 끝장나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되게 뭡니까? 본인이 어립하고 굉장히 정확하다고 하지만 핵심 파악도 빠른 분이지만은 지금 현재 운이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될 가능성이 조금 적습니다.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직업의 자리 이동이 있겠네요. 예, 되게 치밀하고 계산적이지만은 턱이 약간 빠져 있어서 뒷심이 없어서 안 됩니다. 뒷심이 없어서 안 되고 입이 약간 벌어진 상태고 그래서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마무리가 좀 잘 덜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얼굴이 길어서 약간 학자 타입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랄까요 조금 에너지가 빠져서 어떤 일을 할 때 콱탁 밀고 이렇게 할 힘은 못 되더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 추장관께서 이번에 뭡니까 인사 검찰 정기 인사 때 좀 진짜 원포인트 하든지 쓰리포인트 하든지 하고 싹 필요한 사람 다 날려버리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별로 인물로 봐서도 에너지가 빠지신 분은 지금 절대 될 수는 없고요. 아무리 이론이 훌륭해도 적용하지 못하면 안 돼요. 네, 소용이 없어요.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뭐 다른 분 하는 것보다는 추장관 원래 하던 분이 하는 게 낫겠죠. 박영호선 김용민 의원 법무부 장관 추천. 아 괜찮네요. 김용민 의원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젊어서 저도 좋습니다. 참 김용민 의원 좋습니다. 김용민 의원 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그냥 예, 에너지는 무조건 있죠. 막 머리부터 들이대고. 미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같이 젊은 사람 법무장관 시켜서 그냥 아주 짜장을 약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나홍미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네. 구독자님들도 지금 다 알고 계신 게 하관이 야무지지 못해서 약할 것 같습니다. 허재원님. 예 약합니다. 네 약합니다. 입도 굉장히 조금 작고 전에 네. 조금 전에 누굽니까 봉욱 씨는 너무 독한 사람이라 마음 바뀌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어립하긴 어립하예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이거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엘라티비전 젊어야 돼요. 김용민 씨나 뭐 김남국 씨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해야 됩니다. 김종민 씨는 조금 뒷심이 부족할 것 같고 김용민 씨가 물고 뜯고 해야 됩니다. 사실. 네. 그런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민 씨가 주로 검찰 개혁도 그때 윤재장한테 그 질의도 굉장히 잘했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김정민 씨가 교수 쪽으로 해도 상당히 잘하겠네요. 아 가르치는 쪽. 예, 요거 보니까 가르치는 쪽으로 가도 상당히 잘하겠고 또 굉장히 또 자유로우면서도 또 뭡니까 간섭하기 싫어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 매우 뚜렷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이유도 여기 있네요. 네. 현재의 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의 운은 관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내년에 관운이 또 들어오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하면은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 운이 좋거든요. 저 잠바떼기는 아니 이거 지금 청바지 그때 입었던 그 청바지 아니에요? 잠바떼기 하나밖에 없나 봐요. 어, 물론 저 청바지 양복도 저거는 뭐 싼 것은 아니겠지만은 싼 잠바떼기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뭐 내가 보니까 저 잠바뜨기 좋아하시는 분이네. 딱 맞네 저거. 아 저기 머리에 힘이 없으니까 아침마다 머리 정리를 하는구나. 저기 머리가 축 처졌잖아요. 머리카락이 가는 편이에요. 예, 힘이 가는, 없어요. 가늘어서 머리 정리하고 나오는구나. 예. 문제상 싫어요. 뒤에 따라가는 거 보니까 친한 게 아니네요. 강아지는 좋은 게 바짝부터 그렇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가끔 보면 기자회견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대표가 직접 나서서 좀 뭐랄까요. 이 지금 이 행태들, 이 검찰의 행태들, 또 짜장의 행태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자기가 직접 이거 검찰개혁에 선두 지휘하겠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 대변인이 띡 이야기하고 들어가고 그냥 띡 이야기하고 들어가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하게 좀. 저 아, 개가 강하지 안 키워본 사람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강아지를 보면서 강아지 너무 티난다. 예,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저거. 억지로 하는 거죠. 나 개 세 마리 키운다 이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맞아요. 저것도 정치적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기자하고 짜고 찍은 것 같다. 예 맞아요. 강아지가 말 안 듣잖아. 강아지 아, 주인이 좀 막 따라다녀. 주인 옆에 따라다녀요. 강아지는 원래 주인하고 가면요 강아지가 먼저 앞으로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뭐 주인한테 어떤 일이 있을까 강아지가 먼저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면 저는 뒤로 가라 그러죠. 그런데 강아지가 안 끌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저것은. 저 강아지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너무 속보인다. 이제 다 찍었으니까 들어가자고 그냥 끌고 들어가는 느낌. 네 그런 겁니다. 아 강아지 저 사람 한 번도 산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강아지 산책 안 해본 사람이에요. 네. 강아지 산책 하는 사람은 딱 그거 줄 잡는 게 달라요. 줄 잡고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가는 거 보고 갑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항상 주시하거든요. 왜? 그 강아지도 어떤 그 뭡니까 행동을 하거든 모션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얘 강아지가 필요한 게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 주인 아니에요 지금. 개 지금 사랑받은 개 아니에요. 사랑받은 개는 일단은 사람 따라가요. 좋아서. 그런데 평상시 뭐 진짜 뭐 개 쳐다보듯이 닭 쳐다보듯이 하니까 저기 그냥 강의도 저런 네. 거지. 자 이마 보면 이마 위가 고르지 않고요. 약간 천미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때 뾰족하지는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V자로 그렇죠. 저런 것들은 이제 아버지가 무능했을 때 인연이 좀 박할 때 저렇게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마가 이렇게 좌우가 고르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마 좌우가 다르다는 것. 머리 남 부분이 다르다는 것. 아, 그러네. 헤어라인이 약간 좀 삐뚤삐뚤하네.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마는 넓은 편이 아닌데 원래 저 이마는 옆에를 좀 잘라줘서 좀 넓게 더 벌려야 되는 이마입니다. 네. 어쨌든 뭐 이마가 좁은 이마는 아니고 약간 선비적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눈썹 좀 볼까요? 네. 네. 자, 눈썹을 눈썹만 봐야 되는데 눈썹을 보면요 좌우가 다릅니다. 그렇죠? 자, 눈썹이 한쪽은 짙고 한쪽은 옅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왼쪽이 짙단 말이에요. 왼쪽이 저런 짙은 저런 눈은 왼쪽이 짙은 저런 눈은 내가 왼쪽은 뭐죠? 선천적이고 또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부모 때를 이야기하는데 내 부모 때 굉장히 힘들었다. 가정적으로 내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걸 됩니다. 가정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무겁게 살아왔다. 무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분한테는 오른쪽이지만 우리는 왼쪽이 됩니다. 보는 입장에서. 왼쪽이 되면 가다가 끊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별로 만나지 않는다.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왼쪽이 짙게 되고 오른쪽이 얇게 됐다는 것은 오른쪽이 짙게 됐다는 것은 형제 간에 조금 뭐랄까요. 우애가 좀 약하다. 형제간 때문에 또 무겁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간들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데 형제간들 때문에 내가 그걸 도와줘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부모나 부모에 대한 무거움 이런 것도 되는 현재의 무거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은 약간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절제하면서 사람을 사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정면에서 보는 왼쪽의 눈썹은 약간 가늘면서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분이 잘 사느냐 하면 잘 살지는 못한다. 그냥 그런 대로 생활만 하지 돈은 없더라.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정직하게 살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다. 눈을 볼까요? 네, 자 어떻습니까? 눈을 보면 눈의 좌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짧아요. 좌우폭이 짧고 코가 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순식간에 어떤 판단을 하거나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코가 약간 길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깊이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혼자 하다가 나중에 탁 그냥 결정을 내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깊이 하다가 에이 이거지 하면서 결정을 탁 내 결정을 내리는 그런 분 중에 하나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분의 얼굴을 볼 때는 잘못된 거를 못 봅니다.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것을 못 보는데 이런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군가 좀 불손한 행동을 했을 때 어른한테 대든가 할 때는 이 사람이 나서서 왜 그러시냐 어르신한테 왜 그러시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뭡니까 불법적인 걸 보면 그 자리에서 못 참고 또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억지로 그 사람을 갖다 누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웃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은 뭐 그 사람 판결을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행동 자체가 굉장히 곱게 드러난다. 예쁘게 드러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분은 식신재살이거든요. 어려움을 난제로 해결하는 이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망한 공장에 보내놓으면 일을 해결하는 사람. 어려움을 덮으시면서 힘들게 가면서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다. 그냥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눈 자체는 되게 좀 뭐랄까요.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고 일자로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순수한 눈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법조인 명단에 올렸을 때 예전 사진이라 그래도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시라 눈이 많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지금 50세입니다. 네. 이번 에너지가 있어서 힘은 있지만은 어렸을 때 대접 못 받고 대우 못 받은 것들이 얼굴에 다 드러나네요. 아, 예. 그렇군요. 형제간이 예. 많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 대우 못 받고 대접 못 받아서 인정을 못 받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진만 봐도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실제 지금 사진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것은 어쨌든 행동 자체는 되게 좋게 드러나고 예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명리학적으로 보면 음력양력을 보면서 제가 번갈아 보면서 이 사람 이제 대략적으로 찾아냈는데요. 만약에 저분의 사주를 생년월일을 다르게 적시했다면 다르게 적어놨다면 제가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명리학적 요소와 저 사람의 상 자체가 조금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또 어립하고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분 자체가요. 네, 그래서 기문 기고 아니면 아닌 이런 성향도 있지만은 조금 너를 터진 것도 있다. 너무 깊이 생각하더라. 그래서 좀 놓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뭘 순식간에 해결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생각을 너무 깊이 하고 천천히 하다는 순간 결정을 딱 내리는 이런 스타일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징계 집행정지 신문기일이 22일이거든요. 네네. 네. 22일이 윤석열한테는 어떤 날인가요? 22일을 볼게요. 네. 잠깐만. 사실은 달이 더 중요한가요? 날짜가 더 중요한가요? 달도 중요하고 날짜도 중요합니다만 네. 달이 월이 더 중요합니다. 월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더 높죠. 네. 이 사람 월이 되게 안 좋거든요. 이 사람 월 자체가 아주 꽝입니다. 선생님들. 꽝인데 이거는 뭐 진짜 나라를 살렸나 이거는 진짜 날아갈 운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어요. 다만 이제 보겠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면 되나? 그냥 어쨌든 패스할까요? 그럼 어쨌든 뭐 다음 주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면 화수요일 날 나오면 됐습니다. 그렇죠. 화수. 일단은 화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수 나빠요. 화수 나쁘고 네. 화수 안 좋습니다. 불리해요. 화수는 불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불리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거군요. 그래서 불리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또 미룰라 이 자식. 미루면 더 안 좋다. 네, 이분 이제 부장판사님은 이제 예전 사진 기준으로 봤고요. 사주는 지금 긴급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지 이분의 네. 뭐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거와 뭐 날짜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네. 네. 다만 이제 그 첫 신문 기일에 그 짜장의 운으로 봤을 때는 그러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22일은 주장은 좋습니다. 22, 23은 좋습니다.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보면 짜장이 이번 달에 다 해보는 거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다음 달이면 좀 조용해질까요? 아니요. 수당과 반복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내 다음 달은 되게 답답할 겁니다. 이 사람. 짜장이 아주 몸부림이 날 거예요. 네. 지금 쇼하는 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무슨 대선주자로 나갈 것도 아니고 내가 자세가 개장수 같아서 좀 틀렸네요. 옷도 틀렸네요. 개장수 같아서. 그리고 표정도 조금 문 대통령이 같이 인자한 표정을 지어야지 개를 끌고 가는 이런 개장수잖아요. 개장수들이 이리 땡기면 안 오거든요. 개는 알아요. 강아지는 안단 말이죠. 근데 도살장 가는 느낌 그런 느낌 같은데 개가.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진짜. 아, 자세가 틀렸어. 개목으로 다니는 사람 같지 않냐. 에이, 그러면 안 돼. 맞습니다. 조남관 홍순옥 협박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하고 남지. 당연히 하고 남지. 근데 이 협박해야 돼요. 조남관이 협박해야 돼요. 협박해야 말 더 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협박해야 돼. 이 좀 삐딱하거든 사람이. 반대로 누르면은 더 삐딱해지는 사람. 용서.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다고 보수적인 얼굴이었다. 그런 사람 이렇게 하면 반항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것도 말하지 않을게요. 안 들은 걸 하십시오. 네. 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계속 압박해. 압박해라고. 맞습니다. 백민재 선생님. 이거 아마 원포인트로 아마 원포인트 쓰리포인트로 아마 쓰리쿠션을 다 날려버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자천시키든지 분명히 주장을 하고 나중에 내려오다 내려갈 겁니다. 이명희 선생님.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요거를 하나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백민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코에 있는 점 자체가 안 좋습니다. 저기에요. 예. 그 코가 내려오는 저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에너지의 자리거든요. 근데 코 주위, 코가 내려오는 저 부분에 빨간 점들이 있습니다. 저거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시커멓게 보이네요. 물론 썬팅 때문에 저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썬팅 그림자 때문에. 네. 근데 얼굴이 저렇게 시커멓다는 것은 결국은 좋지 않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12월 달에요. 저분 자체가. 만약에 저 얼굴 제대로 들어갔다면 진짜 안 좋을 텐데 썬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일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게 12월 달 내로 되려면 색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가 그 눈썹에서 내려오는 저쪽에 콧등에 코 윗부분에 어떤 일이 있다면 저 여성 같으면 비뇨기 계통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비슷해요. 남자하고. 됐죠? 네. 네. 그리고 눈썹도 되게 약해요. 사람 별로 만날 사람 없어요. 검찰 끝나면 지금 끝이에요. 저것은 내가 보면. 네. 친구도 없다. 없습니다. 별로. 예. 이마가 붉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것이죠. 결정 나는 날 추미애 장관께서 가실 때 얼굴을 보니까 이마가 벌겠습니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건 안 좋은 일이다. 그 다음날 이제 결과가 나왔지만요. 그래서 이마가 붉어진다는 것은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저기 짜장이 어떤 일에 대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할 때 보면 응응 이렇게 해야지 어떤 말에 대해서 딱딱 끊어지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 톤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마무리를 잘 지켰느냐 짓지 않겠느냐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면 말도 끊어지고 입이 잘 다물어지는 사람은요. 일을 할 때 보면 뒤끝이 깨끗합니다. 네. 하다못해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주변에 어지러워져 않고 깔끔하게 나가는 사람이 바로 입 잘 다물어지고 말 딱딱 끊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입이 벌어진 사람들은요. 주변 다 어지러워 나갑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회갑 기념. 그런 돈 있으면 서울역에 좀 갖다 줘. 작가 654명이 검찰 권력 해체하라. 윤석열은 사퇴해라.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엉겨붙고 한판 하려는 이런 속성 자체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짜장에 대해서요. 이 사람은 하극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 사람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래 8월달에 날아갈 사람이 어떻게 근거는 이어 명맥을 이어오더니 결국 12월달에 날아갈 걸 또 어떻게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살아났네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싸우게 되면은 싸우는 사람보다 사실은 말리는 사람이 더 밉다고 그분에 국침들. 대해서 국침이요? 국침 말고요 대표님.
어제 얘기한 J하고 O하고 다음 시간에 알아볼까요? 네. 걔는 거짓말을 못해요. 맞습니다. 집이 넓어서 따로따로 있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집이 넓어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궁합법에서 궁합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맞는 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연성님. 뭐 어떻게 보면 하는 짓들은 밉상이지만은 궁합은 너무 잘 맞아서 절대 따로 사는 건 아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같이 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얼굴을 계속 보고 있는데 표시가 나나요? 예, 표시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따로 자진 않아요. 네. 그렇다고 지금 바람나서 돌아다닐 그런 시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에게 성렬은 머슴일 뿐, 누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맞아요. 딱그 모양새죠? 예. 권위를, 짜장을 조종하는 것은 권위고, 예? 또, 검찰에서 조종하는 것은 동훈이에요. 검찰, 동훈이가 하라는 대로 따라할 뿐이에요. 짜장은. 내년 공수처 1호가 가면 누구죠? 1번. 네, 1번 참. 공수처 수사대장이 누구죠? 수사대장 1번. 1번 누구죠? 윤짜장이죠. 네. 2번은요? 윤석열이죠. 3번은요? 1번 윤석열, 2번 2번 윤석열, 윤석열, 3번 윤석열, 열, 4번 윤석열. 윤석열. 예, 석열. 그렇습니다. 네. 내년 공수처 1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1번. 네, 1번. 수상하다. 네, 1번 수상하다. 이거 2번. 잠시만요. 1번 수상하다. 네. 주진우 기자가 수상하다. 네. 2번 아니다. 아니다. 답좀 주십시오, 네, 저희 아마 질문이 조금 늦게 뜨기 때문에요. 여러분. 네. 질문도 같이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실은 사실관계를 다 떠나서 그분의 태도가 약간 시건방지다 그래야 되나요? 건방지다. 말에 예의가 없다. 목에 힘을 잔뜩 주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좀 어수선하다. 말할 때. 눈을 자꾸 돌린다. 이마가 빨갛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 저는 그런 거 보지 않고 자세를 봅니다. 자세. 자세는 내 몸을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말은 거짓말할 수 있는데 몸을 숨길 수는 없어요. 뭐 기자가 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돌아서서 있었어요. 그것은요, 계속 나는 회피하다. 거부한다. 보기 싫다. 이 뜻이에요. 등을 보였다는 것은요, 적대감이에요. 상대방한테. 그런데 행동과 말투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말 들으니까 말이 똑똑 끊어지면서 되게 네 가지가 없어 들렸거든, 저는요. 이상하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가 아무 그 상관이 없으면, 야야, 그거 아니다. 그냥 가라.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야, 사실 뭐 그렇지 않니? 너 생각해봐라. 나 이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나하고 인터뷰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잘라내고 듣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그런 자세. 그리고 막 신경질 나는 짜증날 때, 원래 잘 못한 사람이 더큰 소리 치고 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없으면 내가 화낼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너무 날카롭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내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날카롭게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패밀리 중에 한 분은 왜 얼굴이 자꾸 요즘 더 불타오르죠? 난 건강 문제인가? 저는 뭡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친한 관계잖아요. 친한 관계잖아요. 사실은 다 알죠. 왜 친한 관계니까 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지만 서로 뭐 무마하고 했는데 김모 씨가 딱 터트린 거죠. 그러다가 X가 바로 쫙쫙쫙쫙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뭐 갈라치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뭔가 결백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상하게 말 자체가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기자 찾아갈 때 행동 보면 아, 맞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네. 아직도 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예, 뭐 그냥 그쪽하고 친하지 않으면 어떤 소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을미물 다 알려줬고 진보인데 누가 그 소스를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그걸 뭐 갈라치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갈라치기지만 저희가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 팬입니다만 다만 대표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뭐 저쪽 국짐이 잘못했다면 국짐 잘못 그놈들 나쁜 놈이다라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추 기자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아, 정확한 걸 이야기해드려야죠. 그건 행동에서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아니면 그런 행동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 박상훈 선생님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말투 같은 것들요. 네. 들구아 선생님 답입니다. 바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네. 뭐 다른 걸 굉장히 친해요. 정철이와 양지 씨와 굉장히 친합니다. 라이브에 딱 들어가 보면 뭔지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원래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불안석 같은 느낌이. 예, 예. 사실 이마가 붉게 타올랐거든요. 예, 그분도. 맞습니다. 이마가 붉게 타오르고 또 한 분은 또 털분 얼굴이 벌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사실은 그 배신자가 더 나쁜가요? 아니면 이중성이 더 나쁜가요? 이중성이 더 나빠요. 이중 플레이가 더 나쁘죠. 예, 이중 플레이가 더 나쁩니다. 배신자나 배신자로 나 배신자야 하면서 나가는 건 당당함은 있는 것이고요. 당당함이 있는 거지. 근데 이중 플레이하고 저렇게 숨기면서 저런 건 더 나쁜 거예요. 아니, 차라리 금태섭은 나가면서 뭐 뒤통수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가면 그거는 그냥 뭐, 낙인 찍히는 거지만 예. 아닌 척하고 이렇게 있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저도 주 기자 좋아했어요. 저 다 진보잖아요. 전 진보를 좋아합니다. 특히 뭐 김호준 씨나 지금 하는 뭐 김용민 씨나 이런 사람 다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주 기자도 그냥 오, 저 사람 좀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진짜 그런 거 보니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네. 양정철은 상관을 쓰는 사람입니다. 상관을 쓰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띄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 좋은 머리를 갖다가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좋은 머리를 자꾸 돌리면서 어떤 건지 씁니다. 알아요. 돌리면서 예. 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력 이런 건 탁탁탁 돌아가는데 이 머리를 좋게 써야 되는데 이익적으로 쓰면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치밀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일을 전개하고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가볍고 희희 웃는 것 같지만은 되게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좋은데 좋은데 쓰면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죽이잖아. 이런 사람들과 친하다 보니까 가운데서 연결하고 뭐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봐요. 제가 볼 때는 정몽주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리파적 성향이 있어요. 의리파적 성향. 그분은 자기가 당해도 아, 맞아. 당해도 감추지는 못하죠. 감추 예 그분 아니에요. 그분은 숨기질 못해요. 숨기질 못해요. 다 얘기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솔직하다 보니까 손 의원과 같이 붙어서 말썽이 났을 뿐이지 마음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위에 사람도 많고. 아 맞습니다. 최현영 선생님 답을 주셨네.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방송이란 말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편안한 삶 선생님 답입니다. 그건. 예. 그 얼굴과 맞습니다. 자세와 말을 보면 알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이번 주에는 그리고 일요일 날 저희 겨울 인상학 특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물 분석을 밝히지 못한 것들은 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겨울 특강 인상학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상학은 저희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운에 대해서 성열이 운이나 누구 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서는 말씀 다 못 드리는 것도 거기서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사실 추 장관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저기 사례가 없던 일들을 많이 해내셨죠. 그거 참 장군 막 추 장군이라 불러야 돼. 누가 남자가 누가 가도 그렇게. 저희가 저번에 영상에서 사실은 조자룡 같은 추 장군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의리 있고. 예 네. 장군이에요 그 사람. 네. 어지간한 남자더라도 안 돼요. 원래 여성이 더 강한 것이거든요 실제로요. 예. 그런 추장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어직도 시원찮은 사람 올 바에야 추장관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꼭 좀 제대로 된 사람 인사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네. 이동영 씨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아, 맞아요. 동영상. 이동영 씨 동영상 하나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랐을 걸 그거 보고 자기 속을 네. 다 털어냈으니까. 아, 그럼요. 예, 주의할 점도 거기에 영상에 담겨 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분 나옵니다.
근데 이동현 씨가 운빨이 좋긴 한데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오늘 뭐 제의하고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그 뒷이야기 있으면 또 저희 인사학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썸녀리가 밤에 작업복 입고, 이거 사실 아니죠? 그냥 하는 얘기죠? 왕이 될 상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다닌다고요? 사실은 상관이 이런 호기심이 있어서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죠, 대표님. 전 보러 좋아하죠. 다니는 거. 좋아하죠. 이 전보로 다니는 이런 것들은 특히 그 배우자가 좋아합니다. 건희가 좋아하고요. 건희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건희가 예전에 사업을 할때 이런 명략 사업을 했습니다. 네, 사람 했다고 빠짐으로 하네요. 사업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아는 사람 모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예전에 사업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아마 제대로 푸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보여요. 부족도 부족 나름이죠. 엘라TV님, 정답. 칭찬에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짜장은 칭찬에 굉장히 약합니다. 네. 부인은 돈에 굉장히 약하고요. 네, 돈과 그래서, 권력. 네, 돈과 권력이 예, 약합니다. 둘 다. 부적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운이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올 겨울에 걸어가다 자빠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놔두세요. 아니, 네. 진짜 그래요. 예. 뒤로 사실은 자빠져서, 뒤로 자빠져서 자빠야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운이 안 좋을 때는 몸도 안 좋고, 네, 뭐,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아, 장영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뭐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겠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내일 몇 시죠? 내일은 8시,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나요, 네, 오늘? 네. 오늘 구독과 좋아요. 네, 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